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옆에 계신 보미님을 모셔봤습니다. 이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집을 잘 꾸미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어떻게 해서 2주 만에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미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러면은 보미님 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진짜. 오, 요요요요. 오, 오. 뭐야. 이거 그거다. 아, 개선문, 그쵸? 개선문이야, 이거. 완전 똑같이 생겼다. 야, 완전 디테일하다. 이 안에 이거 봐봐. 어,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걸렸어요? 이 개선문 하나 만드는데? 짱인데? 진짜? 우와. 개선문은. 아, 몇 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렇구나. 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그렇죠, 자유의 여신상. 야, 이걸 직접 만드시네. 대단하다, 진짜. 진짜 완전 똑같아. 우와, 진짜 디테일하다.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날아가지고. 이게 또 놀라운 거는 또 가까이 가서 봐야지. 볼까? 오. 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그거죠. 에펠탑. 파리에 있는. 너무 잘 지었다. 입양원에서 이런 걸 보다니. 사람들도 진짜 놀라겠다. 너무 디테일하게 잘 지으셔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그건가요, 혹시? 혹시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건가? 그냥 폭포예요. 그랬어? 아, 그렇구나. 그냥 폭포였구나. 어, 또 아침에 보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면 한번 여기도 올라가 볼게요. 또 날아가면 재미없으니까 등산하겠습니다. 내가 또 점프 잘하거든. 헷. 와, 왔다. 아, 이 위에서 펫도 키우시는구나. 펫도 키우고. 야, 여기서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야, 경치 봐. 앞에 다 있어. 아주 유명한 건 다 있어. 파리에 있는 에펠탑도 있고 자유여신상도 있고. 뷰가 좋네. 그리고 저쪽 집도 한번 가볼까요? 직접 지으신 모던 하우스인 것 같은데. 오, 뭐야? 이거 펫 키우는 장소 같은데? 와, 이쁘다, 그래도. 와, 이거 카페인가봐요. 뷰가 장난 아니네. 여기도. 와, 장사 잘 되겠다. 여기 진짜 장사하면.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보러 가보죠. 자, 이번에 보미님의 두 번째 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깔끔하다. 이러면 진짜 집 꾸미기 장인인데? 진짜 대단하시다. 여기는 뭐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구만. 햇도 밥 먹이고. 워터파크 캠핑장. 집안에 워터파크가 있다? 나 돈 내야겠다. 워터파크 및 캠핑장 이용 요금은 자유입니다. 손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만큼, 내고 싶은 만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와, 진짜 이쁘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쁜 거 같아. 오, 워터파크, 워터슬라이드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와, 워터슬라이드. 우와, 잠깐만. 오, 와, 워터슬라이드가 집에? 이렇게 하고 간다. 와!
에, 완전 재밌는데 이거?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 하나하나가 별 모양에다가 오, 이 네온이 간판으로 다 붙이고 너무 잘하셨다 진짜.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모습. 아 좋아요. 너무 이쁘다 진짜. 여기는 앉아서 쉬는 곳. 어? 아이스크림 차? 아이스크림 차 아닌가? 너무 예쁜 차가 있고요. 또 와, 또 앉을 수도 있네? 오, 그리고 핸들을 골뱅이로 만든 모습. 야, 이거 봐라. 오,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캠핑장이네요, 보니까. 아, 바퀴도 골뱅이에요? 어, 그러네? 야, 오. 자, 그리고, 어, 또, 밤 되니까 또 캠핑장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잠자는 곳, 숙소인가 봐. 그런가 봐. 그쵸? 숙소죠, 이거. 한번 가볼까? 야, 여기서 잠꼬대 하다가 이거 음냐음냐 하다가 이거 잠버릇 심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겠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뭐죠? 숙소인가요? 감사합니다. 오, 여기 에어컨 있네? 디테일한걸? 뭐 실제로 가보셨나봐요. 이 안에 뭐가 있는거죠? 아, 샤워하는 곳. 어? 뭐야? 와, 디테일.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근데 입양아지에서 이런건 처음 보는데? 원래 있어요. 아, 원래 있는거야? 아, 몰랐네? 어,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되게 잘 지었다. 샤워하는 곳이고요. 깔끔하게 또 주방도 만드셨네. 그리고 저 반대편도 가볼게요. 야, 너무 잘 지었다. 야, 오,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달까? 따뜻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 뭘로 만나신 거지?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입양아소에? 이런 게 없었던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만드셨지? 초콜릿 같은 건가 이거? 잘 조합하면 된다고? 이거는 풍차다, 풍차.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와우, 이런 디테일이 좋아. 이런 다리 같은 것도. 아, 이거 그 제도 그 판이란 말이야, 제도판. 진짜 오래 걸리셨겠다. 오? 띠용? 사슴 있는 건가요? 약간 얼음 사슴 같은 거? 너무 이쁘다 이거. 이야, 디테일함이 엄청난걸?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입양하세요. 이런 이쁨매 찾기 힘들어. 내가 많은 집구경을 해봤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이쁜 집구경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넛집이 있네. 아, 들어가 볼게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오? 여기는 도넛 가게다. 와, 너무 디테일하게 잘 지으셨다. 이런 도넛 메뉴 같은 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앞으로 잘 보이게끔 만든 게 자체가 실제랑 비슷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 그리고 이 내부도 이런 커피 기계도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유리컵이나 이 커피포트만 여기다 놓고 이런 기계 같은 거는 손수 다 만드신 것 같고. 와, 볼 게 많다 생각보다.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게 건축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는 작업인지. 대단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도넛 카페입니다.
디테일하게 보시네. 아 그럼요. 저도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야 어린이 노래 놀이방. 하, 너무 잘 지었다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걸? 와 이 양옆에 이 유니콘 있는 것 봐. 이런 디테일함.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잘 지었다. 진짜 입양한 수유 한 번씩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 집이 얼마나 지금 아이디어가 좋고 디테일하게 지었으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집인지 지을 때.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몇 달? 아 되게 잘 지었다. 자 어쨌든 여기 앉아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님 보미님께서 저희한테 그 좋은 집 제보해 주셔서 눈호강 했습니다. 보미님 오늘 고마워요. 아 진짜 잘 봤습니다. 아 구독자님들도 진짜 눈호강 했어. 내가 볼 땐 이거 간만에 나온 진짜 너무 이쁜 집이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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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